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봄에서 겨울로 가는 곳 문턱에서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침마당 MC가 드디어 저 이용식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아침마당이 4월을 맞아서 프로그램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개그맨 이용식 씨가 아침마당 MC로 자리해 주게 되셨고요. 네. 세상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게감 있고 푸근하고 네. 저도 좀 날씬해 보이고 아주 좋네요. 참 네. 여기 서 있던 그 과메기 말린 것 같은 그분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예. 새로운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고정 패널 자리를 꽤 차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가수 김영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이자 흐린 기억 속의 VJ 김영규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월요일 아침마당의 이 패널 자리를 꿰 차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우리 패널 자리를 꿰 차시더니 눈을 더 크게 뜨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눈이 더 커졌습니다. 띵. 네. 나는 양미리가 저렇게 뭐, 눈 크는 거 처음 봤구나. 네. 아, 자, 좋네요. 예. 오늘 정말 가슴이 정말 울렁울렁 대고. 아, 참. 근데 진짜 이분은 어디 가신, 안 왔는 거죠? 아, 여기 앉아 계시던 그분이요? 아, 서 있죠. 아, 아. 저 여기 있어요. 네. 왜 저를 여기 앉혀두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여기도 좌불안석이네요. 그나저나 저는 네. 방청객 어머니들한테 실망했어요. 왜요? MC 바뀌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어쩜 아쉬워하는 탄성의 소리조차 안 내시고 야. 저렇게 해맑게 좋아하시다니. 나도 이 자리가 지금 오세요. 빨리 예. 일로 오세요. 그래요? 자리 바꿀까요? 다시 네, 바꿔요. 네, 네. 바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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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여러분, 말린 과메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네. 만우절이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유쾌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아유, 거봐요. 제가 이거 싱겁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가요? 재밌으셨어요? 네. 네. 오늘 만우절 같은 날씨로 시작했잖아요. 네네. 4월 1일인데 일부 지역은 영하의 날씨래요. 어, 아침에 예. 코트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추위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국에 있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장보러 가실 때 꼭 장바구니 들고 가셔야겠네요. 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네. 위해서 좀 감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진짜 만우절 얘기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네, 네, 네. 확실히 김재원 아나운서가 훨씬 네. 더 편안하네요. 아이고, 뭐 아까 따뜻하고 꽉 차고 날씬해 보이고 뭐 어쩐다더니. 네. 여보세요, 저도 이 자리가 얼추 나요. 네.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어야 되잖아. 여기는 앉아 있어 끝까지요. 네? 그렇죠. 몸매도 그렇지만.